43회 보겠습니다. 연습문제 43회입니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 Sayings, Proverbs, Colloquial Expressions 나옵니다. Neck and neck입니다. 목과 목이에요. 한번 옆에 해설부터 볼게요. To say that, 대리아를 말합니다. To competitor는 경주하는 사람들이죠. 경쟁하는 사람들. 리나 그룹이 very 어떻게 읽어요? Close. Close는 동사로 써서 듣는다고 close예요. Close 형사. Close. 따라 해보세요. Close. 예. 매우 이거는 뭐 점수가 근접하다는 얘기는 막상 막하라는 얘기거든요. 또는 either of them. Either of them이니까 그들 중에 누구도 could win. 이길 수 있어요. 그냥 competition. 어떤 경주, 뭐 경쟁이나 레이스, 경주에서요. 하여튼 말 그대로 막상 막하입니다. 그럼 왜 이제 그 뭐예요? 말, 경주, 경마할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막 뛰면은 목 하나 차이로 누가 1등이 되고 2등이 되고 좌우가 되잖아요. 경마를 보시면 돼요. 경마할 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recent,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분이요. Recent opinions for show that the two candidates are running neck and neck. Neck and neck이 되죠. 빨리 보면 neck and neck. 최근에 opinion poll은요. 설문조사 같은 거예요. 서베이 같은 겁니다. opinion, 의견을 묻는 어떤 그런 거가 보여줍니다. 대디아를 보여줍니다. 대체 가르쳐보세요. 생략할 수도 있고요. 일단 그렇고. 두 명의 캐디데이트는 뭐죠? 후보자. 후보자들이 running. running은 이제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neck and neck을 가르쳐보세요. neck and neck을 가르치면 이게 부사 덩어리인 거예요. 막상 막하로 그 정도는 얘기거든요. 아, running 하고서 그냥 마침표를 찍어도 되긴 돼요. 근데 running을 하긴 하는데 둘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막상 막하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거 볼게요. 다음 분이요. Amy and Tiffany finished the race neck and neck. neck and neck 여기 가르쳐 보세요. 그럼 Amy와 Tiffany가 finished the race 하고 끝난 문장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경주를 끝냈다 말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슬아슬하게 막상 막하로란 말을 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neck and neck 썼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Companies are neck and neck in the mobile phone market. 예, 두 회사가 아는 있다 정도로 보면 되는데 있다. 어떤 상태에 있어요? 막상 막하인 상태에 있다. 어디에서요? 휴대전화 시장에서 두 회사가 앞서가니 뒤서가니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비유적 표현은 숙제입니다. 도저히 내가 쓸 수가 없더라. 라는 경우는 제가 뭐 이해하겠습니다. 흥물리십니다. 펜. 그죠? 펜이 되면 펜이 되는 거죠. P-A-N. 그 다음 펜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첫 줄에 보면 방송에서 그나마 제대로 발음이 되고 있는 단어지요. 뭐 오른쪽에 보면 fanatic이라는 뜻이 fanatic. fanatic or fanatic. fanatic은 광적인 거예요. 광적인 사람. 그래서 팬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팬 하면 선풍기 또는 부채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스펠링으로 P가 되면은 예, 맨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소스 프라이팬 팬이나 소스 팬이 되는 겁니다. 팬 이제 말 그대로 낮은 냄비가 됩니다. 다음 글 읽어보세요. 와우 거기요. 와우. 와우. You have a hug, huge collection of Beatles CD. Yes, I am a big fan of Beatles. 와우, wow. huge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컬렉션은 이제 모은 거. 야, Beatles CD가 무지하게 많네. 예를 들면 big fan of를 찍으세요. 누구누구의 팬이라고 해서 big fan of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Beatles고요. 다음 분이요. It's too hot here in summer. We need a fan. 예. 아우 너무 더워 여기 여름에. 그렇죠? 선풍기라도 하나 있어야겠다. 그렇죠? 다음 분이요. I bought a note stick.
논스틱. 논스틱 프라이 팬 메이드 인 프랑스. 예. 내가 샀습니다. 논스틱 프라이팬을 내가 메이드 동사 친 겁니다. 끊어 끊으시고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이지야 옛날 얘기. 만든. 만들어진. 만든. 프랑스에서 만든. 그래서 논스틱 그러니까 붙지 않는 이지요. 프라이팬을 샀습니다. 됐고요. 거기 그림의 두 번째 문장 있지요. 제가 좀 오타라기보다 그림을 바꾸면서 글을 안 바꿨어요. 깜빡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피쉬 케이크 아니고요. 피쉬 케이크를 했는데 흑백을 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피쉬 케이크인데 구분이 안 돼서 그림을 제가 바꾸다 보니까 이제 어피쉬로 바꾸세요. 어피쉬 is 케이크 지우시고 어피쉬 is being fried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튀겨지고 있다 어디서 frying pan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컨정션 보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1번이요. 누구죠? N. 네, 보셨어요? 예. How can you treat me like this after all I've done for you? 예, 1번 별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쓰셔야 되실 분이 계시고 나는 이거 꼭 써야 돼 라는 분이 계시고 난 상관없어 라는 분이 계실 건데 어떻게 당신이 treat는 대하다지요.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할 수 있어. After all, 그 모든 것 내가 한 것, 너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한 것, 그 모든 것 이후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느낌이 좀 오세요? 네. 예, 많이 오세요? 아니 뭐 그렇죠. 배신감 느꼈을 때도 있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답은요? 그나저나 After all that 정도가 빠졌는데 대신에 위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쓰는 사람은 없어요. 예, 대신에 위치가 all 가리키긴 하거든요. 네.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I've done something이 그 대신에 all인 거예요. 지금요. all 그거거든요. 내가 I've done 했다 모든 것인데 이렇게 그 목적어로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이제 구어체나 그런 데 쓸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아 거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2번이요. 다음 분이요. I told you already. He is not here. Call you come next time. 예. 내가 말했다 너한테 이미 말했 As I told 듯이. you. 그쵸? As지요. As I told you already. 이미 말했듯이 여기 없대니까 지요. 전화해라. Call. 못 가요. 콜 쉬운데? 이거 뭐라 그래? 아 문맥을 아 비포 비포 그렇죠. 문법적으로 가지 말고 문법적으로 하지 말고 의미를 먼저 본 다음에 예 그렇죠. 오기 전에 전화하세요 라는 얘기고요. 다음 분이요. 3번. I think I can fix it tomorrow. Not you will have to wait until Friday. 내가 생각하기에 I think that 되시겠죠?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일 못 가요. 그 다음에 if not 그렇지 않다면 금요일까지 기다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분이 4번이요. I haven't seen Amanda. She left for Seoul after graduation. 예, 내가 보지 못했어요. 아만다를요. 그녀가 떠났습니다. 서울을 향하여죠. 서울로 떠난 겁니다. 졸업 이후에 떠난 이래로겠죠. 이래로. Since죠. Since 오른쪽에 시제는 뭐요? 과거. 주절은 현재 완료라고 그랬지요. 어디를 향하여 떠나다가 left for 지역이 나옵니다. 숙제입니다. 전치사입니다. 1번이요. 다음 분. The little girl was sitting her father's shoulders. 쌍시옷. Sitting. Sitting. Sitting이라는 뭐예요? 똥 싸는 거예요. 아빠 아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정말? 아빠의 어깨에다가 똥을 싸거나 그런 건 너무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꼬맹이 키울 때 이렇게 기저귀 채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에 이렇게 하다가 똥을 싸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예 그렇지만 똥 싸는 거 아니고 앉아 있는 거 시팅 시팅 시팅이 아니고 예 그래서
뭐 부산분이라 이해합니다. 예, 일단요. 그래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의 어깨 위에 본이죠. 본. 아, 다음 분이요. 2번이요. We saw a helicopter flying the bridge. 예, flying 동사 친구입니다. 끊으세요. 날고 있어요. 날고 있었어요. 날고 있었어요. 날고 있었지요. 그렇죠. 왜요? 소가 과거니까. 그렇죠? 네. 윌소. 헬리콥터가 날고 있는 걸 다리 위에 어버브 다리 주변을 어라운드. 어라운드가 아니고 어라운드. 근처. 니어. 니어. 다리 밑에면요. 언더. 언더도 되겠죠. 특수한 경우에 다리 밑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거나. 그래서 언더 됩니다. 다음 분이요. 3번. The car was rusty. The b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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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차는 녹이스러 있었지요. 우리 본네트라 그러잖아요. 본네트 네, 네. 앞에 본넷 앞에 그 뭐예요? 그 본넷 본넷이요. 뚜껑이 네, 본넷 뭐예요? 그 앞에 그 엔진룸 네. 여는 거 네. 거기 그거 거기 만약에 어딨냐 이게 그거예요. 본넷이에요. 예. 네. 본넷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녹이스러웠으면 온이고요. 온돈 여기에 녹이스러웠으면 언더니스예요. 언더니스. 아, 언더니스. 다 한 거니까 언더니스고 뭐 이 밑에 엔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품들이 녹이스러웠으면 언더 보내시겠죠. 네? 이렇게 붙으면 언더니스. 언더. 된 거예요. 다음 분이요. 4번. 저요? I wanted to punch him the nose. 예, 내가 원했어요. 선빵이라 해야 되나? 주먹을 날리길 원했습니다. 그를 지금 이제 힘 밑에다가 somebody 적으세요. SB. 그럼 somebody. SB. 그 다음에 힘 밑에다가요. 그 다음에 답은 뭐가 나올까요? 답은 일단 on이나 in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거기 이제 일단은 코에다가 한번 주먹을 날리고 싶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밑에 박스 한번 볼게요. 전치사 밑에요. 접촉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hit. 아까 펀치. 키스도 접촉이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on, in, 부위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이렇게 가요. I punched his nose라고도 하지만 예, 이 구조를 더 선호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보면 예, yeah, mom, my mommy used to smack. smack은 뭐예요? 찰싹 때리는 거죠? me, 나를 때렸어요. 근데 부위 어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댕이에 when I was a child. 어떤 형식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댕이를 때렸다 그랬잖아요. 한국말로는 어떤 거예요? 엄마가 내 공댕이 때렸어라 그랬잖아요. 얘네는요. 엄마가 나를 때렸는데 부위는 어디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됐죠? 저기 왜 자고 있어요? 일어났는데 네? 됐죠? 네. 네. 된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도 볼게요. 제임스가 뽀뽀했죠? 신디인데 어디예요? 부위 뒤로 나오는 거예요. 뽀 어디예요? 이마죠? 네. 앞쪽으로 나온 머리니까 이마에 뽀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얘네는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5번이에요. I'm sure 거기요. I'm sure that your father will welcome you home even though you left a long time ago because love is a big card. Yeah, I'm sure that 주 동사 워낙 많이 숙제를 많이 내드려서 알았어도 하세요. Yeah, I'm sure that it's not true. 그럼 이건 사실이 아니다 라는 얘기인데 아빠가요 환영할 거랍니다 너를요 집으로 심지어 어떨지라도 당신이 떠났을지라도 오래 전에 왜냐하면 피는 지나다 물보다 그래서 댄이죠 댄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period 잠깐만요 네 써먹을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아 괜찮아요 아, period 10 years She owns more million dollars. Dollars. Her company. 예. 빈칸이 많아요, 그렇죠? 예. 기간
동안에 그러면요? During이나 for 여기 둘 다 다네요. During a period나 for a period of 10 years 딱 그 앞부분만 볼게요. 그럼 그 10년 동안에라는 얘기고요. 기간에 걸쳐서 그러면요? Over. 자, 손 보세요. 10년 동안에라 그러면 10년 동안 이렇게 요 10년 기간 안에라는 뜻이고 during이나 for를 쓰면요, 그렇죠? Over는요? 10년에 걸쳐서라는 느낌이거든요. 10년에 이렇게 조금씩 이런 느낌이 나요. 감이 오시죠? 네. 네. 그래서 10년 동안에 걸쳐서 그쵸, 그녀는 훔쳤습니다. More than $1 million 회사로부터 from her company. 그렇죠? 그래서 횡령이죠. 횡령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embezzle 한다. embezzling 그러면 이제 횡령하는 것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